얼굴 관상학적으로 성형을 해서 좋다. 아니, 그거는 아니야. 아니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얼굴로 보는 점을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관상. 네. 이 관상을 볼 때도 어느 부분을 올라가고 뭐 좁히고 어떻게 고치게 되면은 자기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팔자로? 저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정말 사람마다 왜 다르냐. 어떤 사람은 이름 석자만 바꿨는데도 정말 조금 더 금전이 풀리고 인간의 덕이 생기고 또 하는 일이 조금 더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다 바꾸면 그런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관상도 마찬가지야. 관상도. 어떤 사람은 성형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면서 금전도 따르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손댐으로 인해서, 이게 저는 성형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과한 거는 나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해서 조금 결정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생긴다, 그럼 하지 마. 일단 관상 보는데 가. 그래가지고 물어봐. 왜? 그거 몇만 원 했길래다가 평생 있잖아. 그거 다 돌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거 물어봐가지고, 나 여기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 나 어떤 분들은 정말 성형해가지고, 아, 보기에도 정말 잘했다. 정말 사람이 온화해졌다. 젊어졌다. 저렇게 하니까 예쁘다. 깔끔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걸 왜 했지? 날카롭다. 좀 사람 매섭다. 그리고 얼굴이 짜증스럽다. 우울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갖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건 실패야. 무조건 실패. 근데 이 성형 잘못된 거 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있는 복싹 나가버릴 수 있어.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라는 관점은 이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뭐, 만들어진 얼굴. 예쁘다. 그게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야. 근데 나한테 그런 관상이 왔을 때내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성형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격과 얼굴의 관상과 비슷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얼굴 관상학적으로 성형을 해서 좋다. 아니, 그거는 아니야. 아니고, 또 반면에 성격과 내 성격과 성형을 했을 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성공한 거지. 뭐 관상하면은 그러면 다들 관상 똑같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인중이 길어야 되고 눈썹이 진해야 되고 그냥 눈꼬리가 올라가면 눈꼬리가 내려가면 그럼 다 그래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성향, 내 성격, 타고난 성격과 외면에 비춰지는 얼굴 관상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근데 내가 조금 소심한 것 같아. 소심한 성격이 난 너무 못마땅해. 그러면 얼굴에서 좀 과감함을 드러내서 보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딘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자신감, 자아가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시고 안 하신다면 좋은 관상, 좋은 사주팔자 되지 않을까? 성형을 해도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럼요. 성형을 해도 나쁜 거는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은 온순하고 바른 사람이야. 근데 눈꼬리가 있잖아. 이걸로 갖다 이렇게 찍 올려놨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봤을 때그 순수함이 안 보이고 있잖아. 얼굴 관상을 먼저 보는 거잖아. 보이는 게 먼저니까 사람은. 그럼. 그 첫인상이나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도 이제 어색한 거야. 저 사람은 순수했던 사람인데 얼굴 저렇게 바뀌더니, 사람도 바뀌었어.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성향과 맞는 성형을 해야 이게 두루두루 좋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시대 따라가지 말고. 자기 개성 살리면서 하는 성형은 오케이입니다. 역시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명함입니다.